요즘 신문과 방송에는 온통 세월호, 예, 세월호 사건입니다. 이 세월호를 보면서 온 국민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구해야 될 텐데, 빨리 구해야 될 텐데, 예, 저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플까, 예, 가슴 조이면서 우리는 빨리 구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은 시신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해서 죄 없는 아이들이 바다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 어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구명조끼 입고 선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로켓 타고 달날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침몰한 배에서 아이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이렇게 절규하는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막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 당일날 날씨도 좋았는데 왜 그때 빨리 구조를 하지 않았는가? 민간 잠수부가 애를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라에서는 왜 민간 잠수부는 들어갈 수 없다 허락을 하지 않았는가? 애들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허락 받아야 되고 애들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사람들은 높은 곳에 보고하느라고 사망자 수 세고 있고 생존자 수 세고 있는가? 몇 명 살아있고 몇 명 죽은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당장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실신할 정도로 애타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죠. 한 사람, 아이라도 더 건져서 우리 아이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애 끓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그때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온 국민이 답답한 마음으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어다오. 이렇게 애 끓는 마음이 이제는 올라오는 시신을 보고 시신을 찾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정말 웃지 못할 그런 말을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침몰해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앞에는 지옥 형벌이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침몰해가는 배에 갇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몰해가는 세상이라는 배에 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조대원이 이제 승객들 살리러 들어갔지만 그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다가가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은 BC 597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로부터 5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에게 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서 회복될 것이, 고난에서 회복될 것이란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여기에서 파수꾼이란 말이 나오죠. 이 파수꾼은 전쟁에 대비해서 그 국경을, 지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적의 위협과 기습의 공격을 신속히 알리는 것.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이 임할 때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재난이 닥칠 때, 전쟁의 위험 앞에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하죠. 위기의 상황을 나팔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파수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멸망해가는 이 시대,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죠.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있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 그 모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파수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친지에게 이 소식을,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릭 오렌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릭 오렌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셨고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 리그렌 목사님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신데요. 50년 동안 목사로 사역하셨고 이분이 평생에 150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의식이 24시간 동안 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일주일가량 지내셨는데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누워계시고 일어날 힘도 없는 이분이 갑자기 기운이 생기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못 일어나니까 일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시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자기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한 시간 동안 이 말을 100번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기다려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유한한 신체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를 때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는 온 국민의 마음으로 그 간절하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5절로 6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외적이 쳐들어왔다. 자, 경고를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백성이 움직이지 않고 전쟁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멸망한다면 그 죄값은 백성 당사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데 전쟁의 위협이 일어났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그 피값을 누구의 손에 찾는다고 합니까? 파수꾼의 손에서 그 피값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멸망하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결국 지옥 형벌을 당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로 계속 가면 죽음이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이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죽게 된다. 영원히 죽게 된다. 이 소리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나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값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그 피를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친척이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값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 형벌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담하십니까? 이 말씀 읽고 어떻습니까? 무덤하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선원이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것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는데 승객에게 재난을 알리고 가장 배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 방송해놓고 자기네들은 유유하게 빠져나왔습니다. 1호 탈출, 제일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선원과 승무원이. 예. 구명정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서 승객들에게 주면서 타고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구명정은 겉들도 보지도 않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구명정을 풀지 않았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묶여 있어서 풀 수 없었다. 고장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진에 봤더니 해경이 그것을 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탈출하고.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경이 푸는데 먼저 이것을 풀고 승객들을 구해야 되는 선원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자기 한 목숨 살려고 그렇게 도망을 간 것이 온 방송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월급을 사는 사람은, 위에서 사는 사람은 한 달 한 달 내 손에 들어오는 그 월급 받는 재미로 삽니다. 월급 때문에 자존심 참고 월급 때문에 시키는 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때문에 사는 사람은 월급 탈 때만 행복합니다. 그것도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한 달 내내 스트레스 쌓이고 한 달 내내 혈압이 올라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 필요하지만 사람은 물질만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위하여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 물질 내 손에 쥘 때 잠깐 기쁘지만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월급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 승무원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주부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잘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우리의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버리는 자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세월호 선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핏값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사정, 그분들의 역할이죠.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비행기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는 30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두 사람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승객을 구출하는데 1등 공신이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여승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비행기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본인의 꼬리뼈가 갈라진지도 모르고 그 승객들을 업고 뛰면서 모든 승객을 다 탈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승객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객하고 같이 붙잡고 울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이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후배가 업고 나갔다고. 그러면서 그 소식 듣고 또 너무 좋아서 또 같이 울면서 모든 승객들을 다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내려오고 나니까 뒤에서 퍽 하고 비행기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어요. 예, 승객이
승무원이 그 생각을 승객을 탈출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그 화염 속에 많은 승객들이 죄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담당,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 주위 사람들부터 챙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호를 운행하는 회사의 회장이 구원파라는 이단을 세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 구원파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해. 언제 구원받았는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기가 눌려버려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교회를 다니냐? 그런데 다니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다. 예, 그럴 수 있다.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바람처럼 지나가니까 성령께서 언제 지나서 인쳤는지는 우리 개개인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언제 구원받았는가 막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이 구원파는 믿는다고 선포하고 그러면은 죄사함 받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계속 회개해야 되는 생활에 대해서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같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에는 모든 이 선원들을 구원파 신도로 만들어요. 전도를 한다고. 구원파 신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 채용하지 않는, 그리고 채용을 해도 모두가 같은 이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가. 그러므로 그 모든 선원의 대부분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양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된 종교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경고하잖아요. 무수히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단의 열매가 어떤지 여러분들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굳었어요. 죄책감이 몰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예,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를 만든 유병원이라는 사람 회장이죠. 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외로 이렇게 놔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수천억이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을 유혹해서 영혼들을 팔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그 돈으로 예 그렇게 교주가 되어서 살고 있죠. 통일국 교주도 이렇게 뭐 개인 헬리콥터가 전용 헬리콥터가 있을지 가지고 뭐 전 세계 이렇게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갑부로, 모든 이단의 교주는 그렇게 갑부로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단의 사상이 만들어낸 사회 문제가 어떤지, 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애타게 눈물로 우리 아들 돌려달라, 우리 딸 돌려달라 눈물로 애타게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동방번개라는 곳에 보면은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거기 신도가 살해당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예,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안녕을 해치고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글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예,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승객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양심을 가지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보면 만민중앙교회 그 유치원 차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타고 가는지요. 거기도 이단이죠. 그건 이재록에 붙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런 참 사상을 전파하는데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매한 자들이 이 백성 너무나 많이 있죠. 이단과 같이 위험한 것이 또한 다단계죠. 어리석은 자들이 이끌려 다닌 때가 이단이고 다단계예요. 여러분들 그런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도 이런 이단과 이 썩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해서 우리 동포들 만나는 접촉점 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동산 개원해서 어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온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무료진료 했죠. 1년에 여러 번씩 그렇게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동포들 잘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어제 어떤 초음파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하시던 분, 어제 하시는 분은 아닌데 몇 달 전에 이제 와서 검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저하고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했더니 몇 달 전에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그때 한 80명 했죠. 초음파가 최고 인기예요. 막 얼마나 하려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해줘요. 한 30명 정도 하고는 막 힘들다고 안 해주는데 이분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80명이나 넘게 하면서 시간이 얼마가 됐는가 하면은 6시 40분이 됐어요. 그때는 다 파장하고 밥 먹고 우리가 이제 찬양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6시 40분이 돼서 또 이제 가려고 옷을 입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붙들더래요. 막 자꾸 늘어져. 선생님, 선생님,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80명을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한 사람만 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인데 오늘 여기 교회라고 한번 와보고 내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선생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세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치료도 해주시면 그 사람 구하잖아요. 예수 믿게 하잖아요, 선생님. 한 사람만 더 진료해달라고. 근데 아직 오지도 안 했어요. 기다리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참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서 그 얘기 듣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막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래요. 와,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전도했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전문직을 가지고 이 좋은 걸 가지고 한 사람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진찰을 했는가? 그런 깨달음이 들어가지고 결심을 했대. 야, 그래. 한 사람을 더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까? 그분은 이제 열심히 특심이라서 그 초음파 기계가 병원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돈으로 샀어요. 기계가 없어서 진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해서 아주 큰맘 먹고 그 기계를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본인은 이 기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려고 했대요. 선교하려고. 근데 우리 집사님 그 말에 그래 한중사랑교회에서 하자.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이제 그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오시기로 첫째 토요일 날 오시기로 했어요. 예.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산부인과 초음파도 되고 보통 여자분들 되겠네요. 이렇게 갑상선 유방하고 갑상선 산부인과 그리고 암 검사도 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2시 반에 오시면 6시 한 40분까지 6시 반 정도까지 한 20명 정도밖에 못 본대요. 집중해서 보겠대요. 예,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계획이 있고 6월 달부터 우리 전교인 상대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는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마음과 우리 그분의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집사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는 그런 열정과
예,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또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세월호 가족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동포들에게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려움들 있습니다. 비슷한 사연들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형벌로 달려가는 우리 동포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면 지옥이요 영원히 죽습니다. 알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피값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원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고 우리 동포를 돌아보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사명 주셨사오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이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향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게 하시고 전도하러 뛰어나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